여자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.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. 혹시 누가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건 아닐까, 뭐 그런 시선들 말이에요. 그래서 쓸데없는 제보도 하고 SNS에 이상한 댓글도 달고 그러는 거잖아요.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처럼 그따위 헛소문 전혀 안 믿으니까. 차 좀 가져올게요. 괜찮아요. 오랜만이네. 네 방에 들어와 보는 것도. 아직도 이런 걸 이대로 놔뒀네. 그것마저 치우면 너랑 나한테 남은 게 없을 것 같아서. 추억은 추억일 뿐이야. 화경아. 치워도 내가 치워. 버려도 내가 버린다고. 넌 아직 멀었어. 날 상대하려면. 내가 얼마나 널 미워하고 아줌마, 아니 한주아 씨를 치고 하는지 알아야지. 이번 스캔들 기사 네가 주도했니? 뭐? 너밖에 없어. 이미 한 차례 폭풍과 지나간 일을 새삼스레 다시 끄집어내서 문제화시킬 사람. 네 아빠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엄마 이미지를 추락시키기 위해. 증거를 가져와. 말만 내세우지 말고. 내가 그랬다 한들 네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? 넌 아무것도 못해. 한우정이니까. 아니, 네가 한 일이 확실하다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. 너도 알 텐데. 내가 우리 엄마랑 우철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하고도 맞짱 뜰 수 있다는 거. 너라고 예외는 아니야. 과연 그게 될까? 궁금하네. 갈증난다. 요즘 마셔야겠다.